안녕하세요, 엄곡입니다.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?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엔 제가 추천드리는 연말연시용 영상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 시기에 잘 어울리는 유익하고 알찬 영상 추천드립니다. 오늘 알려드리는 영상들은 제 채널 메인의 연말연시의 그림 강좌라는 이름으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 두었어요. 엄고기 채널 연말연시 어벤져스 영상들입니다. 재밌게 그려보세요. 첫 번째 추천 영상은 첫걸음 1, 2탄 두 가지입니다. 아이패드의 프로크리에이터 앱으로 그림을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에요. 1탄은 프로크리에이터의 간단한 메뉴 설명부터 시작해요. 어려운 기능은 잠시 미뤄두고 바로 그림을 시작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죠. 그리고 오너먼트를 함께 그려보면서 그림 그리는 재미를 느껴보기에 딱 좋은 영상이에요. 그리고 이어서 첫 시작 2탄 영상은 함께 그려봤던 오너먼트에 움직이는 반짝 효과를 그리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. 이 기능이 움직이는 이모티콘 같은 그림을 그리는 필수 기능인데 작은 효과를 그려보면서 자연스럽게 필수 기능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될 거예요. 두 번째는 트리 그리기 영상 두 가지입니다. 첫 영상은 작은 스노우볼 그리기인데 그 안에서 눈이 내리고 불이 반짝거리는 움직임을 넣는 법을 쉽게 배우게 됩니다. 조금 예전 영상이지만 내용만큼은 알차고 그림이 예쁘답니다. 당시에 저 오타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. 두 번째 트리는 움직임은 없지만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트리를 함께 그려보는 영상입니다. 색상도 알려드리고 기본 브러쉬를 활용하기 때문에 왕초보 분들도 정말 쉽게 함께 그릴 수 있습니다. 직접 그린 트리로 프로필이나 인스타그램을 꾸며보세요. 세 번째 추천 영상은 스케치북 넘기는 이모티콘 그리기입니다.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로맨틱한 고백 장면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. 제 움티 영상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가이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? 가이드를 따라서 한 장 한 장 그려가면서 재밌게 이모티콘을 그려보고 직접 메시지까지 써서 친구들에게 보내면 얼마나 재밌을까요? 마지막 추천 영상은 눈 내리는 연화장 그리기입니다. 보통 이런 눈 내리는 애니메이션은 시작과 끝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고 끊기는데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무한으로 내리는 눈 그리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이렇게 배운 눈은 크리스마스 그림에도 응용할 수 있고 다가오는 토끼해를 맞아 호랑이를 토끼로 바꾸면 쉽게 새해 연화장이 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 이외에도 재미난 그림 강좌 영상들이 많이 있고 계속 추가될 예정이에요. 당연히 이 재생 목록 이외에 많은 움티 그리기와 그림 그리기 강좌가 많이 있으니까 제 채널에서 많이 찾아봐 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